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은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를 주 안에서 온전케 하시며 주께서 베푸시는 은총 속에 복된 삶을 누리길 바라시는 주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를 이 아침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맞이한 새 아침,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음을 알아 겸손과 감사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를 닮아 늘 거룩하며 정결한 행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주의 신실한 제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육신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 가운데 놓인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펼치사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새로운 날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여서 여덟 가지의 각각의 복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 복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 아침 짧은 시간 속에서 여덟 가지의 복을 개별적으로 나누기보다 시야를 넓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에 관한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 큰 그림에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거 예수님 시대나 현대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세상에서 자기 만족과 풍요를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하고 이루는 일들의 형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복은 그런 것과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관심사에 마음을 두시기보다 하나님의 관심사, 곧 모든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 주된 관심사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백성과 제자들이 주님의 관심사와 같은 시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며 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께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주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모든 사람들이 향하는 세상의 복의 길로 뒤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회복된 존재로서 바른 방향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참된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참된 복을 누려야 하며 또한 이런 복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거나 그것을 쫓아가려 하지만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주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이자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 마르지도, 쇠하지도, 변하지도 않는 복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문 1절과 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참된 복,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를 가르치신 대상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마음을 두신 이유는 주의 참된 역사를 이룰 자들은 세상의 시류에 따라 몰려다니며 어떤 거룩한 책임이 없는 자기 만족을 쫓는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고 주의 나라에 참되게 헌신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결코 세상의 복을 낮게 해주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가치를 전하고 또한 세상의 왕노릇하는 사단 마귀에게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복인 10절에 의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을 하면 복을 얻는다고 복에 관심을 두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정체성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자가 참된 복된 자라고 정의하시면서 주의 제자된 자들이 온전히 그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기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 그 새 역사를 온전히 어떻게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세상적인 가치와 복에 몰두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고 뒤따르기에 어려운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복에 취해서 그것을 좇아 달려가는 가운데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삶을 드리며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과연 복된 자일까? 불의를 행해서라도 자기 만족을 채워야만 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한 마음과 화평을 해서 힘쓴다고 내게 복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인가? 공연한 부담감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룰 비결은 주님께서 몸소 해답을 주셨고 또한 우리도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주께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사단에게서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사단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얻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는 그 제안에 다음과 같이 반응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양식이다, 복이다. 세상을 다 얻고 천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높이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영원한 복을 얻는 길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이 거짓된 제안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편 1편의 복,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에 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된 복을 누리고 천국의 능력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므로 그 열매를 풍성히 맺음과 같이 그 존재가 존재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께서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늘에 참된 복을 누리셨고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려 노력하거나 남다른 수고와 애를 쓴보다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주의 말씀과 거룩한 사명이 하나 되어질 때에 참된 복을 얻고 또 복된 열매를 맺는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거룩한 삶, 주의 비전을 위해서 계속 자라나는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하나 되며 주의 말씀에 하나 되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고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새 역사, 이 천국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헛된 것에 착념하는 그런 무리와 같은 자들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천국을 소유한 자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각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말씀을 따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겸손으로 섬기게 하시며 그 사랑과 겸손의 섬김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세상을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 학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에서부터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세대의 죄와 악에 오염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정체성을 따라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주셔서 세대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이 심장을 심령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 죄와 악으로 냉랭한 세대를 주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의 문 그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한 사람이면 주문했던 주님 주 말씀에